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DI, 벤티움, 한솔케미칼, 타이거일렉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DI입니다. 전일 상한가 직전까지 가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동차는 1961년에 설립된 국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의 벤더인데요. 디램과 낸드 버닝 테스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연결 대상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라고 하는 기업이 어드밴테스트나 미국이 양분하고 있는 디램이나 낸드 웨이퍼 테스터 시장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SK하이닉스의 벤더로서 메모리 웨이퍼와 버닝 테스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크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먼저 HBM 시장 확대와 수요 개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사들은 최근에 적극적으로 HBM 캐파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생산 능력은 각각 160K, 130K 수준으로 25년에 약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검사 장비 수요도 함께 증가를 할 전망입니다. 더불어서 DRAM의 적층은 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HBM의 다이 사이즈는 DDR5 대비해서 1.6배에서 1.8배까지 크기 때문에 동일 웨이퍼 크기에서 HBM의 넷다이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캐파의 로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요 개선 관련 장비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전망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BM용 웨이퍼 테스터의 필요성 확대에 따라서 자회사 실적 증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이퍼 테스트는 생산 초기 단계에서 결함이 있는 제품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되는데요. 자회사의 DF는 HBM용 특화 장비 개발을 하고 두 가지 기능을 분리했기 때문에 웨이퍼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서 관련 사업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2,764억 매출액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작년 기준 340% 증가한 27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실적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 SK하이닉스의 국산 장비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해당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자회사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DI는 HBM 관련 장비 분야에서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테스트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아들 대비해서 저평가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되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벤티움입니다. 4분기 잠정 매출액 1248억 원, 영업이익 479억 원, OP마진 38%,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임플란트 매출이 1148억 원, 매출내 비중이 92%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역별로는 국내, 중국, 러시아, 기타 아시아 지역 골고루 큰 상승폭 보였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VBP 가격 하락을 감안한다면 Q의 증가가 23년 2Q의 40% YOY로 3분기의 40%, 4분기의 70%로 고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수익성이 좋은 임플란트 매출 비중 상승과 판광 및 통제의 효과가 있어서 OP마진 38%까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올해의 실적 이 중요한데 매출액은 4,548억 원, 영업이익은 1,500억 원대 예상이 되고요. OP마진은 34%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Q에는 중국, 러시아 모두 기저효과와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매출은 2Q부터 가격 하락 영향 없이 Q 증가분이 매출 성장률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상 성장률보다 높은 Q 증가는 아마도 향후 실적 상향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에 러시아 매출은 거의 발생을 안 했는데요. 1월, 2월 관세청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하면 올해 1Q부터는 러시아 매출도 의미 있게 지금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출 고성장과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의 현재 주가 수준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지금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퍼밴드 하단에서 거래 중입니다. 작년 4Q 실적에서 중국 매출의 회복세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Q 증가에 따른 중국 고성장과 영업 레버리지 구간 진입에 따라서 주가는 밴드 하단에서 점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우상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 11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솔 케미칼입니다. 동사의 4Q 실적은 매출액 1,915억 원, 영업이익은 20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4분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성과급이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는 시기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실적은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과산화수소는 전방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축소를 위한 감산 조치 영향으로 출하가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프리커서 수요도 회복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고객들의 가파른 가동률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3Q를 바닥으로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부진했던 실적을 뒤로하고 올해는 실적 개선이 뚜렷한 상저하고 추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낸드나 디램 주 고정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가동률 원복 시점은 대략 올해 2Q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소재주들의 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현재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 업체들의 가동률 원복을 가정해서 올해 디램이나 낸드 증가율이 11%, 13% 각각 전망이 되고 있고요. IT 세트 수요 부진에 따라서 업황 둔화로 전방 업체들의 캐펙스 축소 및 감산 영향이 컸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확대될 가능성 계속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감산 원복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AI 관련 서버 투자가 이어지고 기존의 PC나 스마트폰, 컨벤셔널 서버의 수요도 회복세가 나타난다면 실적 흐름은 뚜렷한 상저하고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고수익성 제품인 전기차량 2차전지 바인더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예상 매출액은 영업이익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 예상 매출액은 8,400억 원, 영업이익은 1,400억 원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PER 17배 수준인데요. 최근 3년간 저점 PER 배수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상당히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반도체 소재 업종 중에서 ROE가 가장 높고요. 성장성이 큰 2차전지 소재, 바인더나 실리콘 응급제 쪽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익 비중이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 동종 업종 내 상대적으로 높은 멀티플 적용에는 무리가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크로 불확실성과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주가 조정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2만 5천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